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실내보다는 이렇게 야외로 나오셔서 가벼운 활동도 하시고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게 면역력과 건강관리에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벚꽃이 필 시기잖아요. 저는 제주에서 이 벚꽃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농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농로 벚꽃축제가 아쉽게도 취소가 돼서 많은 분들 아쉬워하실 텐데요. 그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으로 취소 결정을 하셨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작년 이 자리에서 저랑 똑같이 인터뷰 진행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저? 아, 그럼요.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요즘 평소 같았으면 참 바빴을 시기일 텐데 네. 축제가 취소돼서 상인분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작년 이때는 저희가 정말 멋진 축제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작년에 이제 방송을 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를 못하게 돼서 네. 정말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 이제 전농로에는 이 주변의 상가를 보시면 네. 여기에는 진짜 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할 때 그때만 저게 호황이 되기 때문에 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수익을 창출해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여기에 상가에 계신 분들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아쉽고 그런 와중에도 방역 활동에도 또 철저하게 힘쓰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저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네. 계셔서 저희가 이제 자생단체와 삼도일동 이제 주민자치센터와 합해서 네. 뭐 이제 버스 승차대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밀집해 있는 네. 그런 데를 소독과 방역을 좀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하시고 많은 분들 좀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요. 입구 쪽에는 벚꽃이 여긴 아직 아니지만 활짝 만개해 있더라고요. 네. 이 전원으로 메인 거리는 언제쯤 개화식이 만개할 걸로 보시나요? 예, 이번 주부터는 네. 저기 벚꽃축제가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만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만개할 때 많은 분들 좀 발걸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삼도일동 동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저희 올해는 축제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좀 더 풍성하고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힘내시고 우리 저게 다음 연도에 참석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위원장님도 정말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광객분들, 도민분들의 아쉬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상인분들, 위원장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이 거리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해오시고 있는 한 상인분 만나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 또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농로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신 사장님과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이 전농로에서 어느 정도 가게 운영해 오신 거예요? 올해로 딱 29년 됐습니다. 29년이요? 네. 와, 그야말로 이 전농로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더욱더 벚꽃축제 취소됐을 때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쉬워요. 해마다 이 거리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벚꽃축제를 해가지고 네. 동장님과 우리 자치단체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여기 이쪽으로 모셨는데 네.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 취소돼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삼도일동을 비롯해 우리 제주도민을 코레라를 물립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벚꽃축제가 비록 취소가 됐지만 꽃이 피는 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매년 꽃은 피고 지고 하지만 올해 2020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이 벚꽃이 또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괴롭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낼 수 있는 낭만과 설렘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농로 벚꽃거리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